오늘 전국 음악협회 주관으로 플라모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음악협회의 주관으로 이 예술의 도시 남원에서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예술의 향기, 남원의 선율을 같이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경기병 서곡, 유수영 지휘자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소프라노 선생님의 독창이 있겠는데요. 소프라노 유현경 선생님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목소리 감상해 보실까요? 곡목은 내 맘의 강물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안정된 소리로 그야말로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다시 클라브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넬라 판타지아와 헝가리 무곡 두 곡을 감상하실 텐데 요즘엔 가사를 붙여서 넬라 판타지아의 가사를 붙인 곡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정말 오리지널로 그 곡을 듣게 되는 것 같네요. 오보의 솔로 유민호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넬라 판타지아와 헝가리 무곡입니다.
시간을 더 가을스럽게, 가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오른쪽에 안내석에 오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음악회는 전북음악협회 주관으로 플라모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플라모 오케스트라의 순서인데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두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치 드라치 폴카, 천둥과 번개입니다. 5번 브람스였습니다. 네, 저에겐 인간적인 매력이 있네요. 실수도 하고. 네, 다음 곡은 다시 클라모 오케스트라의 순서로 함께 하실 텐데요. 정말로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의 트라치 폴카와 천둥과 번개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음악회는 관객이나 연주자나 모두 수준이 높고 품격 있는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테너 선생님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멋진 외모와 멋진 목소리까지 겸비한 진정한 강남 스타일이십니다. 네, 테너 김재명 선생님이십니다. 오솔레미와 산촌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와 테너 두 분의 하모니는 어떨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음악으로 만나보실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쉬우시죠? 한 곡 더 들어보실까요? 네. 박수로, 큰 박수로 두 분 다시 한번 모셔보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영화 음악으로 다시 클라모 오케스트라와 만날 텐데요. 세 곡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산체스의 아이들, 슈퍼맨, 캐리비안 해적입니다. 네, 이 음악회는 전북 음악협회 주관으로 클라모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현정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이 천명 뒤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화가 많이 관람하시고 오늘 이 사정상 영화 관람이 약간 늦게 되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